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동네는 달서구 상인동입니다. 상인동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차량 유입이 많고 제일 번화가인 그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쪽에 뭐 각종 병원, 학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가 건물, 통상가라든지 일반 상가에도 보면 뭐 공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길 건너편에는 홈플러스가 위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서 위치 하나만 보고 이렇게 영상 촬영에 나왔습니다. 요쪽 라인부터 저기 안쪽까지 쭉 상가주택이 이어지는 그런 라인인데요. 오늘 건물도 이 도로변, 10m 도로변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1층, 2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 4층은 주택. 그리고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보시면 다가구, 원룸 이런 건물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건물들은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관리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건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수가 상가 2개, 포룸 하나, 주인세대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세 놓고 뭐 관리할 거는 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층, 2층 상가도 평수도 잘 빠져 있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새가 한번 들어오면 거의 뭐 나가지 않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앞에 건물, 저 건물인데요. 건물 외관도 참 예쁘고요. 건물 구성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상인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이 건물은 주인세대 직접 거주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활도 좋고 교통도 좋고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많다 보니 거주 환경까지 참 우수한 그런 건물이고요. 자, 건물 보여지는 것도 엄청 크고 멋지게 보여지죠. 이 건물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 다 지어지진 않았고요. 이제 내장 마무리, 그리고 1층에 상가라든지 주차장 뭐 마무리 단계인 건물이고요. 준공은 아마 다음 달 한 4월달 준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건물 뒤편에는 뭐 대형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요. 건물 앞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각종 상가주택, 다가구, 원룸, 투룸, 빌라, 다세대 이런 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아니면 역세권에 내려서 주거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딱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일반적으로 원룸이라든지 이런 세받는 구조의 건물들이 임대업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여기 안쪽에도 어찌 보면 속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 속집에도 이렇게 원룸을 짓고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오면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주변에 상가들 보면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생겨나는 상가들도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동네 분위기도 참 괜찮고요. 이쪽에 1층의 상가에 2층 상가도 어떤 업종이랑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참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내용의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마감은 덜 되어 있지만 기본 틀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 일단 1층에는 이렇게 상가가 약 한 20평 정도 되는 상가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건물 2층도 상가인데 2층은 이렇게 상가 단독으로 계단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약 한 30평 한 중반, 한 30평 정도 2층 평수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2층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층 내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여기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2층 창고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건물 전면 쪽이 향하는 동쪽 방면에는 이렇게 통창으로 시공을 해서 상가 들어오셨을 때도 크게 답답함 없이 그런 구조를 확 트여 있는 느낌이라서 상가도 참 구조를 잘 뽑아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갈 텐데 주차장 바닥이 아직 좀 마감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건물 구조는 그래서 상가랑 주거랑 들어가는 출입문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상가에 들락날락하는 손님들을 큰 불편함 없이 편하게 주택에 거주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시기도 아주 편안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 복도도 이제 롱브릭 타일로 마감을 해뒀는데 롱브릭 타일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하자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타일을 시공해 놓으면 겨울철 같은 경우 타일이 일어나거나 뜨거나 깨지는 경우 참 많은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 말씀하면서 이제 말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면서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에 상가 들어가는 문이 없죠. 바로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3층에는 포룸이 양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방이 3칸 그리고 욕실 2개 거실 구조인데 지금 구조는 다 짜여져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 바닥 그리고 청소 조명만 시공이 되면 전부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서면 우측으로 방이 한 칸 있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방이 2개 있고요. 작은 방인데 이쪽 방은 여기 이제 테라스 구조 맞아 있는데 저 테라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빨래 같은 거 널기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포룸에 여기는 거실 있고 안쪽으로 주방이 섭니다. 주방 공간을 마주하고 있는 쪽에는 냉장고 기본적으로 두 대 정도는 충분히 냉장고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동선이 짧게 이쪽으로는 세탁실로 구조가 짜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룸 구조 보여드렸고 안쪽에 안방이 있네요. 안방에 이렇게 천장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고 안방에도 이렇게 부부 욕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뭐 임대 목적도 좋지만 대가족들 아니면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가족끼리 살 수 있는 그런 건물로도 가지고 가시면 우리 가족끼리 부모님 모시거나 아니면 자녀들 자식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리에는 주인세대 구조인데요. 주인세대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세대 현관이 정문에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보이면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데 내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과는 구조가 좀 달라요. 일단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보이고요. 우측에 주방 싱크가 들어갈 자리 있고 아마 여기도 지금 수도 배관을 빼라는 거 보니 아일랜드 구조로 11자형 주방이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싱크가 마련이 될 것 같고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이쪽에는 가스레인지 후드 아마 놓여질 자리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싱크볼이 여기 아일랜드식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홀도 지금 목적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트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타일로 전부 고급진사 600각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조정 욕조도 하나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지금 보면 조리 것도 다 시공이 되어 있고 내부 욕조도 아주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마 샤워기 같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젠다이도 마감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욕실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 세탁기는 좌측에 여기 놓으실 수 있고 보일러도 보면 각방 제어 시스템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압력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층 구조인 뜻을 의미를 하죠. 압력 앞으로 난방을 복층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아래층과 비슷하게 이렇게 테라스 구조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이 바로 앞에 보이고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이 아파트 앞쪽에는 전부 다 통상가들이 있는데 통상가에는 현재 공실이 없이 임차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건물 내부로 다시 들어오면 주인세대 아래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가 안방으로
쓰시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구조도 엄청 넓게 빠져있고 안방 내욕실도 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에도 창을 하나 줘서 환기도 참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도 계단이 있는 곳이 주인 세대 아래층에서 생활할 때 전혀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복층도 한쪽 구석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계단실 위치도, 계단실 배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가면 복층도 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올라서면 거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방이, 첫 번째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두 번째 작은 방, 제일 안쪽에 여기도 방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방보다는 창고 개념으로 쓰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복층에도 이렇게 화장실 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층에서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을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쓰실 수 있으니까 복층도 아주 활용도가 높게 구조를 짜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위치 하나만 보고 온 상인도 상가주택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88제곱미터, 건평은 아주 중공전이지만 대략적인 평수 409제곱미터, 구평수 환산시 대지는 56.8평, 건물은 약 12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4월에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9억 9천에 대출 10억 5천, 임대를 모두 했을 시 임대 보증금 7억 1천, 현재 인수 가격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수 가격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만 원에 이 위치에 있는 아주 멋스러운 상가주택 인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월수익은 460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수익률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포름도 이제 전세로, 주인 세대도 전세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순수익은 약 110만원 정도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한 250만원, 2층은 170만원 이렇게 측정을 해놨고, 3층은 전세 3억, 주인 세대는 3억 5천 전세 세팅을 했을 시에 이렇게 인수 가격이 2억 3천이라고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그래도 5억 8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포룸까지 쓴다 그러면 8억 8천에 인수가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요즘 뭐 주인 세대만 살고도 7억 8억씩 인수 가격이 참 많은데 이 건물은 정말 인수 조건도 정말 좋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위치 하나 보고 나오실 분들, 아니면 정말 내 거주, 내 생활 목적이 뚜렷하시고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건물 강력 추천드리고요. 건물이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롯데시네마가 보입니다. 롯데시네마 앞쪽에는 상인동 먹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건물에서 동쪽으로 보면 지금 롯데백화점도 바로 보이십니다. 롯데백화점은 바로 상인역과 이어지고 있죠. 주변에 상권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공실 걱정 없이, 그리고 내 교통, 생활, 거주 환경이 아주 우수한 그런 위치이고요.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 학원 보낼 걱정도 없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정말 매력있는 내용이고 오늘 건물 정말 괜찮은 조건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하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